지난해는 많은 경기를 뛰지는 못했습니다. 올해는 오늘 출전 이 경기의 세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. 두 팀 모두 4대4에서 그 균형을 깨뜨리지 못한 것도 좀 비슷했었고, 네. 좀 상황들이 오늘 좀 묘한 장면들이 많았어요. 아쉬운 장면들도 참 많이 나왔었고 말이죠. 어떻게 표현하면 밥상 차려줬는데 양쪽이 다 못 먹었거든요. 그렇죠. 예. 3볼 1입니다. 5구째를 맞는 문우람입니다.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넥센으로서는 지금 이 순간이 점수가 필요한 순간이 되겠고, 기아로서는 여기서 점수를 더 줘서는 안 되는 네. 상황입니다.